뿐만 아니라 총선에도 막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고 맞춤형으로 공약도 내걸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머릿수가 힘이거든요. 근데 이 머릿수는 그냥 다 머릿수가 아니고 투표에 참가하고 행동하는 머릿수만 머릿수로 계산되는 겁니다. 젊은 층이 이미 우리 사회에 40대 이하가 55%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이 그렇습니다. 40대 이하가 55%인데 이 사람들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대개 투표 날은 놀러 가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안 가기 때문에 투표율이 평균 20%도 안 되니까 머리 숫자로는 이미 절반이 넘지만 투표하는 머리 숫자로만 따지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 대한 공약이 잘 안 나오죠.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80대에는 투표율이 80%. 그러면 이 투표장에 가는 머릿수로는 절대적인 인구 구성에서는 20%밖에 안 되지만 투표하는 인구로만 따지면 40%, 50%가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야당이 서로 경쟁하듯이 공약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힘이죠. 투표장에 가는 머릿수, 이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중앙정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를 하시려면 그러면 내년 4월에 투표율로 일단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당을 많이 찍고 야당을 많이 찍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몰라요. 밴쿠버에 근데 1000명이 투표했는데 실제로 여당이 800명이고 야당이 200명 찍었다라고는 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당을 많이 찍었는지 야당을 많이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당을 찍건 야당을 찍건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부터 내년 4월에 뭐 이거 뭐 우리가 해봤자 뭐 비례대표 한두 명 말까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 4월에 투표율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가 20%를 대개 추정치로 내세우고 있다면 적어도 그거보다는 높게 평균보다는 높게 투표율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야 어디 저 밴쿠버 어디 그 여야 정치인들이 할 일 없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 때 여기 놀러 많이 온다면서요. 그런 데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힘을 빌리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 준비해 갖고 찾아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4월에 선거를 많이 하면은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간단한 변화입니다. 제가